엄청 멋있죠. 이번에 졸업한 서울공연예술고 학생들이 뮤지컬 노래 가사를 바꿔서 만든 영상이에요. 기대될 친구들이죠. 그런데 사실 이 영상은 자신들의 학교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 학교 학생들이 공연 연습이라는 명목으로 군부대 위문 공연은 물론 직원의 사적인 행사까지 동원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여러 비리가 드러나면서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학교는 여전히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번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 나선 겁니다. 선택권 없이 외부 공연에 참여시킨 죄. 공연장에서 섹시함과 스킨십을 요구한 죄. 공연의 일정일 첫날에 공지에 새벽 연습을 하도록 한 죄. 그들의 위선과 우리의 진실을 세상에 알려주시오. 다시 보니 더 큰 의미로 와닿지 않나요? 학교에 죄를 묻는 학생들에게 전화를 협박하거나 선도 위에 강제로 회부했다는 가사를 보면 이 문제를 외치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까 싶어요. 이번엔 주특기인 예술성을 살려 또 한 번 진실을 알리고자 나선 학생들. 그 현명함에 다시 한번 박수 쳐주고 싶네요.